감소방관님 아이들한테는 비비탄 총알 꽉꽉 채워 넣는다고 꼭 전해주세요. 그건 또 언제 챙긴 거예요? 혹시 몰라서 아까 슬쩍 했죠. 다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아요.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? 공무원이 이런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. 그리고 강현수 그놈이 소방서 게시판에다가 또 헛소리 남길지도 모르고. 나한테 문제 생길까봐 지성 씨가 대신 나선 거예요? 네! It's the beat of you and me. 아니 뭐 남자만 여자 지켜주라는 법 있나? 왜요? 좀 멋졌죠? 네, 진짜 멋졌습니다. 이 차 왜 이래요? 괜찮은 거예요? 차가 좀 낡긴 했는데 우중형이 관리를 잘해서 괜찮을 겁니다. 잘해서 괜찮을 거라면서요. 버스 정류장이 분명 여기 근처 어디인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네. 어딘지 알고 가는 거예요? 예, 저 북두칠선 보고 따라가면 대충 압니다. 북두칠성이요? 네. 아,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어본 것 같아요. 이런 데이트도 나쁘지 않네. 오늘 쿠키 씨한테 전화한 거 아니고 소방관님한테 전화한 거예요? 알죠? 이런 식으로 대답하냐? 손에 땀 좀 봐. 긴장했나? 햇빛 따스한 아침 숲속 길을 걸어가네. 당신과 둘이 마주 걸었던 이 정든 사이길을 보랏빛 꽃잎 위에 당신 얼굴 웃고 있네. 두 손 내밀어 만져보려니 어느새 사라졌네.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날들. 꽃잎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들.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날들. 지금도 내 가슴엔 꽃비가 내리네. 좋아해요. 그 누가 우릴 갈라놓을 수가 있나요?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나 큰가요? 생각보다 정류장이 되게 가까운 데 있었네. 그래도 한 30분 정도 걸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미안해요. 응? 갑자기 손잡아서. 아니 뭐. 물어보고 손잡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. 여기가 멧돼지 출몰 지역이라 나타나면 빨리 뛰려고 잡았어요. 멧돼지 때문에 손잡은 거예요?
노래도 멧돼지 때문이고? 예. 그 멧돼지는 원래 조용할 때 오히려 공격성을 띈다고 해서. 아, 그렇구나. 공격성. 막차 언제 오는지 확인해 볼게요. 나 나방 때문에. 왜요? 멧돼지 때문에 그래요? 아니요. 개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버그다. 있는 이 남자는 내 인생의 버그가 아니라고. 기다려줘 뜨거운 목소리로 지금 헤어진 두 다리로 아직도 서투른 모습들이 내게 남았지만 그래서 눈물 숨겼던 날들 얼굴 덮여진 산처럼